주스로 만들어 먹는 파스타. 여기 하나가 안 잡혔네. 베이컨 양파 미리 준비는 모르겠는데 연소 2장. 마음대로 만드는 거라 올리브유도 조금 둘렀어요. 연유도 한번 했는데 한번 더 늦게 하려나? 몰라, 일단 먹어봐야 하니까. 미리 볶아둡시다. 집게 볶. 설탕도 들어가면 좋다던데. 한 반 큰술만 넣을래요. 맛이 어떨래나? 이거 완성. 맛있겠죠. 두 번째 만드는 파스타 기대가 됩니다. 배고파서 만든 파스타 맛있겠죠? 먹어보고 제가 시식이다 평을 얘기해드릴게요. 맛있겠다. 보니까 파스타면 그 특유의 단단한 맛이랑 토마토 소스 되게 잘 어울려서 맛있어요. 내가 한 음식 아닌 것 같아. 그리고 파슬리 때문에 향기도 엄청 향기롭고 진짜 맛있게 잘 됐어. 저번에는 재료에 들어갈 만한 재료가 없어서 막 이상한 거 막 넣었는데, 양배추 이런 거 넣었는데, 이번에 양파랑 베이컨만 넣었는데도 엄청 맛있어. 그 소스 때 역시 중요한가 봐요. 맛있다. 근데 진짜 맛있어요. 거짓말 안 하고 제가 먹고 와서 면수 넣어서 안 짜. 맛있어. 조금 짭짤하긴 한데 맛있어. 맛 많으면 내가 파스타 치면 열겠다. 맛있다. 행복해요. 이걸로 간단하지만 영상 끝. 맛있게 이게 아침이랑 만나게 먹을게요. 안녕. 파스타엔 역시 콜라. 많이 안 먹고 반만 해서 얼음 크게. 건강을 생각해서 오랜만에 마시는 콜라. 아무튼 진짜 영상은 끝. 안녕. 진짜 맛있어. 잘 먹었어요. 행복해요. 양이 좀 적어서 슬픈 그 정도? 진짜 맛있었어. 마시는 이유. 오면서 한잔 마셔서. 영상 끝.